오신 거 같은데. 아, 지금 다 오신 게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시간 차하게. 금융위원장 구순범입니다. 오늘 자리는 전금융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에 추가 연장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전금융권은 그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비 올 때 듬직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자세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6개월 연장 조치 기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1 컨설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상환 여력을 감안한 채무 상환 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 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 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계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